면역글로빈 A 신경증은 사구체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사구체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물질들이 뭐 A도 있고 G도 있고 M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역 글로불린 A도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분비되고 있는데 이런 면역 글로불린 A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변형을 왜 일으키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고 그래서 변형을 일으킨 면역 글로불린 A가 콩팥에 가서 사구체에 가서 붙어서 병을 일으키는 게 면역 글로불린 A 신병증입니다. 면역 글로불린 A 신병증은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즉 그러니 미세 혈뇨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주로 갈색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와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증상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보면 소변에서 혈뇨 또는 단백뇨 또는 혈뇨랑 단백뇨가 함께 나오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진단은 사구체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장 조직 검사, 즉 콩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A 신병증은 사구체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단백뇨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단백뇨가 계속 나오면서 콩팥을 결국은 망가뜨리고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단백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라는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라고 하는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약들은 혈관이 콩팥 안으로 들어가서 나갈 때 나가는 혈관을 늘려줍니다. 이런 고혈압약의 특징이 그래서 늘려줬을 때 콩팥으로 지나가는 혈류가 이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콩팥 안의 사구체 내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단백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약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 단백뇨가 1g 이상 계속 나온다든지 치료에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은 면역 억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역 억제제는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랑 상의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